허브의 향긋한 풍미가 일품인 라자냐가 될 것 같다. 이태리 식면의 일종인 라자냐에 토마토 미트 소스와 치즈 소스를 겹겹이 발라 오븐에 넣는다. 안나리사표 라자냐는 얼마나 맛있을까? 라자냐를 꺼내든 안나리사. 너무 조금 오래 있었어. 그만 겉이 타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안나리사의 손길이 스치면 더없이 근사한 요리가 된다. 오랫동안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들. 음식을 보자마자 찬사를 쏟아낸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서양 요리다. 이거 하고 김치 있어야 되겠다. 김치? 나보다는 안나리사가 김치를 더 찾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시금치가 안 들어가 있다. 오, 진짜 맛있네. 괜찮아요? 난 이렇게 겉이 탄 게 좋아. 맛있어요. 감동적인 맛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남양주식, 수동식, 라자냐라고. 근데 항상 오면은 홍 선생님이나 안나리사가 자주 해줘요. 이렇게 요리를.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올 때마다. 별미. 또 잡수실래요? 네, 저는 더 주시면 더 먹어요. 그날 밤, 드디어 안나리사가 자신만의 파이프를 들어보게 됐다. 그 첫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성환 씨다. 연일에서 손목은 다 난 것 같아? 작업을 시작하려는 안나리사. 그런데 지켜보는 이들이 더 긴장한 것 같다. 첫 삽을 뜨듯 자신만의 파이프를 붉은 용해로에 넣은 안나리사. 그녀만의 요리 작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안나리사를 더 이뻐해 주면 좋겠다. 아이고 이뻐라. 그분께서는 엽총을 갖고 나오실 거야.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뭐 아니면 펀치를 하실 거야. 빈손이야 요번에도. 일거리만 갖고 왔어.